안녕하세요. MNE 실용음악학원에서 백성예술대학교 뮤직테크놀로지 전공에 합격한 갈시현입니다. 어렸을 때는 크게 음악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 음악하는 언니 오빠들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때부터 나도 음악을 하면 저렇게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악을 하겠다고 결심한 뒤로 미디를 배우게 됐는데 그게 총 4년 정도 돼서 결국엔 대학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. 좋아하는 장르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. 시기에마다 달라서 그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작업물에 많이 녹아드는 것 같기는 해요. 시퀀서 같은 경우엔 큐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. 세럼을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. 그 외에 플러그인은 내장을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학생 신분인데 좋은 플러그인을 사서 사용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내장을 활용하면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입시곡을 만들다 보면 최대한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의 장르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진 걸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주는 건 맞는데 다른 친구들과도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영상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과 만들었던 작업물에서 소스들을 가져와서 작업물에 제 개인 작업물에 추가해서 넣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의 반응이 좋으셔서 저도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믹싱을 할 때는 짧은 시간을 자주 듣는 연습을 하고요. 긴가민가 할 때는 핑크 노이즈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. 마스터링 할 때는 레퍼런스와 제 곡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게 부족한지 계속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미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건강이 안 좋기도 한데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미디만 한다고 방구석에 있지 말고 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음악도 듣고 다양한 공연을 좀 많이 즐기고 다니면 정신적으로 많이 관리가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멘탈 관리 잘하시면 좋겠어요. 저는 장르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.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제 내적으로 뭔가 성장했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고사장에 모인 지원자들은 모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날의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세요. 제목을 24프레임으로 지은 이유는 사실 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시작하는 부분에 직접 픽업한 사운드가 몇 개가 들어있는데 영상 작업하면서 녹음해놨던 거를 사용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티내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영화스러운 용어가 뭐가 있나 이렇게 고민해보다가 제가 영화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 남는 단어가 24프레임이었거든요. 24프레임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이긴 한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좀 그게 제일 있어 보여서 갖다 붙였습니다. 그게 다예요.